진짜 돌아가네요. 혹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풍력발전기 들어보셨어요? 제가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다니까요. 이게 예전에 광산에도 쓰던 시설물이었어요. 땅속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찬 공기는 따뜻한 데로 이동을 하잖아요. 우와. 프로펠러가 돌면서 회전을 하면 풍력발전기에서 들어온 전기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 충전 컨트롤러예요. 커피 거름망처럼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잖아요. 그런 식으로 전기를 조금씩 조금씩 배터리에 넣어주는 장치입니다. 한번 켜볼게요. 저 켜졌네? 네. 오. 물품으로 와우. 그냥 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무제한으로 전기를 쓰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. 와우. 아 근데 여기 아이스박스는 왜 있는 거예요? 보일러입니다, 보일러. 전원 버튼이거든요. 이걸 눌러주면 이제 히터봉이 돌아가고요. 오, 바닥이 따뜻하네요? 나 보일러 잘 돌아갑니다. 와우. 너무 멋있는데요? 풍력발전기로 해가지고 이거 지붕을 연 겁니다. 땅속 지열 이용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주면 난방비가 없네? 그래가지고 샀어요. 샀는데 웬걸 바람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. 바람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그 바람이 많이 센 거예요. 보통 지면에 부는 바람보다 더 많이 부니까 그럼 풍력발전기 해볼까 해서 설치를 해본 거죠. 전공이 혹시 이쪽이세요? 아니요, 저는 전공은 행정학 전공했습니다. 처음에 될까? 되겠는데? 해볼까?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더 될 것 같은데? 그런 식으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게 이제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쏠쏠하고요. 재미 아니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, 진짜. 재미없으면. 지금 제가 또 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수력발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. 수력발전이요? 네네. 요 배부 보이시죠? 이요? 네. 요 물로 수력발전기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.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어도 요거 이제 완성됐을 때 잘 되는 거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. 수력발전기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수초로 돌아갈 거예요. 자, 돌기 시작하죠. 전기가 들어오는 게 확인을 해볼게요. 우와! 들어오네? 오!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이루어진다는 게
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좀 더 많은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. 자신 있습니다.